오늘 경제 돋보기에선 저비용 항공사들이 내놓은 색다른 마일리지 제도 알아봅니다. 기존 항공사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. 김용태 기자입니다. 커피 한 잔에 도장 하나씩 찍어주는 커피 전문점입니다. 보통 도장 10개 모으면 한 잔이 공짜입니다. 보는 재미도 있고 나중에 이제 한잔 완성돼서 먹을 때또 나름의 기쁨이 있죠. 비행기 탈 때도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저비용 항공사가 있습니다. 물론 탑승구 앞에서 실제 도장 찍어주는 건 아니고요. 온라인으로 항공권 구매하면 자동으로 도장이 쌓입니다. 국내에서는 1개, 일본 도쿄는 3개, 괌은 5개씩 주는데 도장 20개를 모으면 국내선 항공권을 공짜로 줍니다. 만약에 내가 도장을 15개밖에 못 모았는데 항공권 필요하다면 나머지 5개를 개당 4,000원씩 사면 됩니다.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전혀 못 쓰는 기존 마일리지와 다르죠. 또 비행 거리가 아니라 항공권 가격에 따라 일정액을 적립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표를 샀다면 5%, 즉 5,000원을 적립해 주는데 이건 다음에 항공권 구매할 때 바로 쓸수 있습니다. 기존 마일리지는 가족에게만 양도할 수 있지만 이 적립금은 친구나 동료 등 누구에게나 줄수 있습니다. 항공사 전용 가상 계좌도 등장했습니다. 여기에 현금을 충전하면 그 금액의 5%를 보너스로 선 지급합니다. 이 돈으로 항공권도 사고 기내식도 사 먹는 겁니다. 서비스는 진화하고 있지만 정비 인력 보강과 제시간에 뜨고 내리는 정시성 확보 등은 저비용 항공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. SBS 김용태입니다.